네, 우리 범수쌤께서 지금 마네킹에 연화하고 있는데요.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범수쌤이 똑같이 지금 가르마 펌하고 있는 거죠? 네. 가르마 펌 지금 와인딩 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잘했네요. 네, 한번 하는 거 볼까요? 폴리 분사하시고 길게 떠서 네. 잘하죠? 지금 17일이에요. 수분 건조하고 자, 자, 그런 다음에 굉장히 잘하죠. 굉장히 손놀림이 부드러우면서 네, 젊은 친구랑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끝이 다 들어가면 수도 하나, 둘, 셋. 그다음에 이렇게 공예전 하고 빼주시면 더 좋아요. 네, 자, 17mm, 13mm로 뿌리 살리고요. 17mm예요. 자, 네. 우리 범수쌤은 지금 오늘 이틀째예요. 낮에는 근무를 하고요. 지금 밤에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한번 뺐다가 자, 그대로 와인딩. 예쁘죠? 우리 젊은 친구들 요즘에는 이렇게 공부해요. 밤늦도록. 지금 현재 시각은 10시예요. 10시인데 지금 또 와인딩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거 연화해서 하는 거예요. 가발이지만 똑같이 사람 모발처럼 미친 연화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수분이 건조되고 나면 와인딩 하기가 쉬워요. 네. 또 돌려볼까요? 네. 옳지. 잘하죠. 네. 우리가 가발에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고 나면 사람 머리 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사람 머리에다 연습하지 마시고 가발에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가면 자, 이렇게 해서 빗을 빼면서 펼쳐주세요. 옳지. 네. 이렇게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우리 범수쌤께서 와인딩 끝냈어요. 네, 어때요? 네, 지금 가르마 펌을 할 건데, 예, 제가 또 우리 중화하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샴푸로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어때요? 네, 괜찮죠? 네, 잘했네요.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완성했어요. 완전 건조하고 지금 17mm로 와인딩해서 지금 이렇게 끝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네, 마네킹에도 이렇게 연화해서 와인딩 연습하시면 아, 이 느낌이구나 알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또 이렇게 한번 또 시작해 보세요. 네, 네, 17mm로 가르마 펌한 거예요. 네, 예쁘죠? 네. 또 다음에 또 연습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